대정읍 동일리는 해안마을인 1리와 중산간 마을인 2리로 나뉘어 있다. 해안마을인 1구가 비교적 피해가 적었던 반면 중산간 마을이었던 2구 주민들은 초토화 작전의 광풍 속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 4.3이 일어나면서 세미마을로 불리는 동일 2구에서는 무차별한 포벌대의 횡포 속에 도피하거나 입산하는 청년들이 있었다. 불안한 세상, 포벌대와 무장대의 틈바구니에서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다. 마을에 무슨 마을, 그것도 그 가만 세 보니까 그 당시도 그 어떻게 그 친구 이렇게 꼬리 물면서 몇 분 그렇게 아마 한 분들이 있는 모양이라. 그 전부가 그렇게 허질 아니고 우리 만약에 우리 동일령 하면은 그저 어디 다른 외부에서 그 친구가 알면은 괜히 꼬리꼬리 물어서 그 좀 그런 아마 그런 방법 앞에 뭐 다른 뭐 여기서 나상 활동하거나 무슨 그런 파도 없고 외부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해서 오란 그 저 좀 친구끼리 심어서 어떻게 좀 만나서 얘기하고 뭐 오고 했지 그때 후에는 뭐 전적으로 나서서 무슨 그 사람들 뭐 좀 도와주거나 무슨 거 하도 아니고 산에 올라간 사람은 얼마 없고 여기 있으면서 소개를 해서 가지 못했습니다. 가면은 잡아서 죽인다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못 갔어요. 그래서 그 우리 작은 명도 내려가지 못하고 여기 있다가 잡히니까 이건 폭도다 이렇게 간주고 죽이려고 막 잡아갈 건데 도망가 버리니까 그 맡겨뒀던 사람을 대신 죽이겠다 해가니까 그 방상에서 우리는 요거 가시어머니다 뭐 요건 각시다 요건 천합니다 그래서 나는 천합니다 해서 뭐 잡아간 거 아니지만은 어머니 보러 갔다가 그렇게 묶인 겁니다 나도 근데 그때 학생들도 그렇고 여기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이 경찰을 미워했어요. 경찰을 미워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왜 그러니? 경찰을 미워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오히려 이제 산에 있는 사람들을 좋다고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소풍 같은 데 가면 우리 학교에서 그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좌익사상 가진 사람이 많아가지고 많이 돌아가셨고 우리 담임선생님도 돌아가셨지만 막 그 소풍 가면 학교에서도 배우고 좀 그때 뭐 붉은 깃발을 뭐 적힌 노래 뭐 전사 시체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노래도 적힌 노래도 부르고 뭐 원수와 더불어 뭐 싸워서 죽음을 막 그런 노래도 부르고 소풍 가면 막 모자 벗고 팍 이렇게 신나가 막 그냥 고함 지르고 막 그런 노래 부르고 뭐 굉장했습니다. 낮에는 경찰 세상이고 밤에는 뭐 산에서 온 사람들 세상이에요. 막 산에서 와가지고 피라 같은 것도 막 뿌리고 막 왔어 왔어 하면서 막 경찰도 사람 못 살겠어요. 마을에 막 돌면서 그렇게 하고 막. 4.3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48년 4월 21일 해안 마을인 동일 1리에서 무장대에 의한 첫 희생자가 생겨났다. 희생자는 일제시대 때부터 마을 구장을 했고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었다. 폭도들이 오란 죽여비 죽여. 산에서 오란 죽였지. 죽여보나 집이 더 마리 가운데 더 팍 솔 쏘아. 제일 처음 죽었죠. 제일 처음에. 그분이 뭐 해난 사람일까? 구장을 해놨죠. 마을의 구장. 이장. 이름은 몇? 이름은 강왈치비. 선거관리위원장 해놨다는 얘기는 안 들으셨어요? 이장도 막 여러 번 했을 거라. 그 하루밤 공장에 걸음난 힘먹었을 게. 그런 건 우리 못 들었어다. 그런 거는 못 듣고 기자 우리 알기에는 제국시대부터 이장을 몇 년 허여먹은 거 그것만 알죠. 선거에 대응무신 관리무신 그런 거는 우린 모르겠다. 제일 처음 동일. 근데 무사 처음. 그 사람 산에서 내려간 그 사람을 죽여신 거 맛이 제일 처음에 동일리에서. 그것도 모르죠. 어떤 건 영문산지사. 그건 모르죠. 그 대인에게 그 어떤 뭐. 서로 무슨 일사 신디사 모르나.
48년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중산간 마을인 세미 마을에서는 포벌대와 무장대의 틈에서 숨어 살아야 하는 생활이 이어졌다. 저기 외방 사람들 오라고 내 옷부터가 하는 거 담대 내 똑바로 갔지. 담대로 갔던데 문대로 갔던데 그 어지러운 거가 막 그 요새 비라형은 그런 거 막 붙잡으려. 하여간 붙잡으면 뒷날은 응원대. 그 응원대 경찰대 그 막 오라고 내 그냥 그 허겁 그자 하여튼 칠레엔 젊은 사람이고 아무거 눈에 보이만 하면 쏘아불고 그래놨지 경호고 또 이제 집이 가지고 떠는 어린아기 돈 사람은 아기 구독 지구 구행 욕구 친바땡왕 곱고 그건 말잖아 아무 소용도 없은 거 그 바로 오나네 글로부터 먼저 싼 게 그 그 응원대들이 경험이 나고 꽤 항상 경험하면 벅벅벅벅 털어져면 오금종에 막 털어져 거치도 못하고 꽤 그 위험한 때에 경험이 넘어갔지. 경험 우린 또로 속아야 이제 못을 불러오래 가본 안에 그 그때 그 말자 하던 니들 사흘만에 접었대 막 멀어단 주여부젠 경험 말을 난 들어서 그해 가을 초토화 작전이 벌어지면서 상황은 더욱 험악해졌다. 포벌대는 들녘에서 발견된 젊은이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마소를 돌보거나 숨어있던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됐다. 문종숙의 언어로는 그때 시절에 그때 뭐를 막 놔신지 뭘 텔랑 지르는지 그 멀멀한 이제 노려온 안에 저 골북차리 이젠 했지만 빅차리 지은 지리시는 게 그 줄에서 웃고 쏘아불고 또로 이제 그 강 뭐고 강 강창효 강봉연 그인 또로 저 아무래도 저 골바위에 저 무덤질 골바위에 친바띠간에 모다 아자신 안에 그냥 그 쏘아비엔 그 뒤에서 죽어불고 그래서 경에서 걔는 도망 다니다네 들키난 죽은 것과 도망다니던인가 몰라 하여튼 기억 아명한 사람도 기억 오라가면 어떤 헛을 비싸실 때 주게 그게 맞지 비싸 비싼 헛을 그 몸을 감추려고 댕기다가 그때 글로 쏘아서 죽어버리고 무장대와 토벌대의 틈바구니에서는 마을을 위해 일하던 죄 없는 사람들도 무참하게 희생됐다. 그 형님하고 아버지는 음력으로 그러니까 10월 20날 음력으로 양력이 아니고 음력으로 예. 음력으로 10월 20날 그 시대에 어떤 게 돌아가셨냐면은 그 전에는 욕이 좀 먹고 불하게 성 둘러서 입추를 샀거든요. 이렇게 질목을 맞고 지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제 이 그때 이제는 이장이지만은 그때는 구장이지 말하자면요. 그랬는데 요즘 구장이 있다가 돌아가셔버난 요 불악리를 볼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서 없으니까는 이제 아버지가 불악 대표로 여기서 일을 잠깐 본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는 그 이제 입추를 사정하면은 이 완장이 필요했던가 봐요. 그때에 입추 사는 사람 그러니까는 이제 읍사무소인가 어디 가서 그 완장을 도장 찍어 가지고 왔어요. 완장을 도장 찍어 가지고 오니까는 그러니까 오늘간 찍어오고 그냥 오늘 저녁 밤 자고 내리지 말하자면 내일은 이제 저 그때 가을철이니까는 그때는 고구마를 갈아 밭에 가서 갈아 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옛날에 요 땅 파서 묻었거든요. 묻었다 먹었지. 그러니까는 그걸 식감자형 모셔 그때 묻는데 고구마. 우리는 이제 밖에서 이제 고구마를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좋은 거 나쁜 거 추리는데 원래로 한 세 명이 들어왔어요. 세 명이 이렇게 얼굴을 막고 이렇게 눈만 내고 또 아까 그 말더라도 죽창 이렇게 막 핑핑 내둘르면서 와서 아이고 내가 몸 떨려서 이 얘기도 못하겠다. 둘르면서 세 명이 들어오더니 벌써 부엌에서 식사하시는 그 어른 이제 붙잡아가지고 나온 건 아니 마당에 사람이 꽉 차서 한 2, 30명도 더 젊은 사람들이 2, 30명도 더 난 그뒤 그 이런 젊은 분들은 얘기하면 알란지 말란지 모르지만은 쇠배가 있어서 쇠배 배가 있었는데 그 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끌고 나가가는 우리 형님은 좀 그때 한 25이나 먹었겠지 아마 그렇게 있었는데
우리는 어리니까는 이제 또 나의 형님도 일괄이 죽게 지난 예전은 일괄의 형님도 조금 나이가 어리고 우리도 어리고 또 그렇게 사람이 갑자기 막 달려드니까는 겁나고 아무 소리도 않고 먹먹하게 쓰니까 성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아버지 그러니까는 같이 끌고 나간 게 뭐 끝이지 뭐 그러니까는 우리 암만 해도 젊은 사람들 막 그 청년들 뛰어가는 거고 우리 뒤따라가는 거고 당하지 못하지 우리는 어리고 무섭고 그러니까는 저기 그러니까 이제서 그게 몇 마디나 들려나 그게 그 쫓아가 보니까는 벌써 시간이 지났던 것 같던가 벌써 아버지는 희생되어 있고 성님은 없었지 뭐 그러나 이제는 아이고 이렇게 되지는 않아 동네 분들이 가서 참 이럭저럭 해서 장례식 지나난 그게 끝이지 뭐. 그럼 아버지 이름 강창은네. 창은? 창은 아버지 예. 강창. 그 뒤에는 10월계 20날에 음력으로 예. 그리고 또 이게 강여선은 예. 같은 날 그날이고 예. 또 강세부 예. 오라방 오빠. 3월. 3월 그러니까는 그지서 그자 엽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엽서 오니까 여기서 그냥 짐작해서 한 3월 한 4일 날이랬구나 해서 그냥 그날로 제사는 지냅니다. 오빠는 토벌대의 손에 아버지와 언니는 무장대의 손에 잃어야 했던 강여랑 할머니 눈앞에서 끌려간 아버지가 무참하게 죽은 다음 날 동일 이구의 소개령이 내렸다. 부모를 잃고 갈 곳이 없었던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마을에 남았지만 강제로 소개를 내려가야 했고 이후 마을은 잿더미가 됐다. 이 동네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좀 일괄이로 동일리로 서림으로 다 내려갔지만은 예, 우리는 가까운 진죽도 없고 어디 얼룩 들어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는 예, 한 열흘도 더 막 많이 살았어요. 한 보름 우리만 살으니까는 이제 지서에서 와서 요지 불나보니까는 빨리 나가라고 불나본다 하고 불질러 볼 텐게 빨리 어디로 내려가라고 친척 없냐고 내려가라고 친척 없냐고 내려가라고 그래도 우리는 부모들 두고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는 안 내려간다고 그러니까는 막 내려가라고 그래서 일가리로 갔습니다. 일가리로 가서 그 친척 있는 데 가서 좀 지대에서 살았지요. 그러니까는 잊어볼질 않습니다. 10월 20날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열흘 더 살아서 그러니까는 또 음력으로 12월 그러니까는 동짓 말하자면 음력으로 말하자면 동짓들이죠. 동짓들 한 3일경인가 갔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살았죠. 그 마을에 불탄 건 언젠데? 그 우리 이사 가서 바로 얼마 없어서 탔어요. 그날 이사 가고 한 뒤녁날 불 붙여버렸나. 그 사람 내려와서 그 순경 내려와서 불 붙여본다고 빨리 가라고 그럽디다. 빨리 가라고 불 붙여본다고 가라고. 그래서 불 붙여버렸죠. 그런 가기는 우리가 찔룩 내준 갔습니다. 다 가고 이 동네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죽어도 이디 죽지 부모도 없고 어째서 그러냐 어머니는 미리 돌아가셨거든요. 병으로 어머니는 돌아가셔버리고 아버지 돌아가셔버리고 형님 돌아가셔버리고 또 이제 오빠 그렇게 나가셔버리거나 사람이 아무도 없고 형제간도 우리 언니 있어봤자 나의 바로 언니고 나도 어리고 밑에 동생 남매 있고 그러니까는 어디 가서 살 수가 없어요. 능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는 안 가서 그냥 집이라도 인력집이 살면 되겠다 싶어서 안 간다고 막 그랬는데 내려가라고 내려가지 않으면 이 집 불 붙잡는다고 내려가라고 불 붙잡는다고 내려가라고 막 그랬는데 우리 내려가고 한 뒷날 좀 붙였을 거라고. 소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48년 12월 어이없는 집단 학살이 도벌대에 의해 벌어졌다. 희생자 중에는 소개민을 비롯해 집을 빌려준 주민도 포함돼 있었다. 저는 나의 경우에는 어디서 아버지가 잃는 거니 그 당시에 이 산간지들에 이 해강 말고 이 조금 올라간 이 산간지대 다 이 속가에 해놨거든. 속가에서 이 산 쪽은 사람을 전부 이 해변 쪽으로만 내쫓아버렸거든. 요 한 70m 거리 여기 저 옛날에 빈 집이 우리가 있어서 빈 집이 있었는데 이젠 속가에 내려오니까 빈 집이 있으니까 불악단으로나 그 인역 그 소문 들으면서 빈 집이 있으면 우선권으로 내 저 빌려준다고 집이 크면은 또 같이 또
방 하나 이렇게 빌려 주멍 살아나 주게. 근데 죄는 아버지 일렀다 한 죄는 다른 목재 뭐 요만한 띠거리도 없고 단위 그 저 외 사람들 속가에 내려오란 집 빌려주었다 한 죄로 아버지가 그만 그 내가 일러본 거지. 동지떨 에 13일 14일날 돌아가시고 열산 재난 에 어디서 그렇게 좀 타살돼 있는 거니 저 동일 그 동일치기 이제 세미동도 동일 이구니까 그 서쪽 그 일과 그 저 복건다리 헌디 나오기 전에서 아마 심어간에 집 빌려주니까 주인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대련간 학살식입니다. 도피자 가족에게 집을 빌려줬다는 것이 죽음의 이유였다. 집은 남들이 절에 돌아왔습니다. 조용 앞뒤로 돌아왔습니다. 저건 우영이란 하고 여기 집 앞에 돌아왔고 여기는 저 소매는 저 소막이고.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집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끌려갔고 이유도 모른 채 억울하게 죽어갔다. 이상하다 어떤 무슨 소리가 남신군 했는데 마당 안테데 탁 들어오란 상거분 안에 군인이라마선 허렁은 오바 이번에 오바 알로 총 끝댕이가 오바 알로 유만히 너게 바집대다겨나 그 총 끝댕이를 보는 그냥 가슴이 그냥 말락 터져 뭐 사람이 뭐 박박박박 막 이거 뭐 죄가 시건 웃건 뭐 또 떨어지는 거를 맞서 마지 않아 그러면 그 집을 간 거르치래 그러나 우리 싸지방은 어린 거는 그냥 집들에 막 오라불고 아버지가 그 집을 간 거르친 상이라 맞서 집을 간 거르친 안에 그디서 그이 그 할망 하루방을 심어내네 그냥 막 두드려 놓고 허나 우리 아버지도 그냥 집만 걸었어도 나오라서도 혹시나 모를 건데 임제는 아무 죄도 순한기자 무사 영임신군 갑자기 무사 영임신군 행기자 고마이 사나네 그때 너도 그러허멍 영인에 손을 영인 절박을 허연에 가렌 동네 어른이 거르는 주겁이었다마는 동네에 이장제리 허연한 어른이다게 거르니 뒷날은 우란하이고 진양 너네 샤방이 영인 가멍 나를 안 사르면 가면서 이 뚝주로 영허멍 날 그만하면 나가 영인 가더랜 집들에 연락이라도 허이두라 하는 뜻으로 경인 갔죠. 경은한 기자 이것이 웬일인군 이젠 아들랑아들랑 허이쓰게 허난 이젠 뒷날은 이 동네 아무가이가 아명헌 장수에서 죽으심에 강시체강 시꺼우랑 고라 걸어줍센 경희든 그 사람은 가버나네 이제는 우리 집으랑 거르난 이것이 웬일인 건 우린 울며불며 오죽할 거고 가슴만 아픕니까 막 눈 둥그랬죠. 그 세상 다시 돌아온 다음에 다 자살 영에 죽어보면 많이 못하죽게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 그 당시에는 내가 알기로는 만약에 친구지간에 조금 이 언쟁이 있더라도 아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라고 내불면 그래서 다 죽은 사람이 많다고 애먹에 나하고 만약에 저 젊은 친구하고 어떻게 이 언정 있어가네 좀 기분 나쁠 거 아니라 저 사람도 저 나쁜 사람이라고 해 그래서 많이 죽었다고 그 당시에는 사삼 때 누구 돌아가신 분 계실까? 이 할망 시아버지하고 우리 시아버지가 허리에 죽었어. 허리. 아. 시아버지는 어떤 게 돌아가셨는지 얘기 좀 해주십사. 그때 응원대들 심하던 저 샘이 저 심하던에 죽여버려 죽여 저. 아. 변치희 예, 할아버지가 변서. 아. 걔는 그 할아버지 시아버지를 무슨 이유로 잡아당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 이유. 무슨 이유는 그 저 친척이. 저 그 폭도로 죽고 난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시아버님은 그 글을 나나 맹전 썼다고 맹전 폭도 죽은 데가 맹전 썼다고 경연에 그거 죄를 심어간 그때 그 죄가 좀 죽였을까 얘기다 허전한 놈이 트지만 허전한 그 죽은 날짜하고 그 시아버님 성함하고 말씀해 주십사 네? 죽은 날짜는 언제일까
죽은 날짜는 열사흔 날. 동식달 열사흔 날. 열아홉 날 죽은 한 열사흔 날 제사할 관계. 예. 그때는 예. 아홉 살이면 죽은 하네. 예. 그때는 바디 쭈다니 쭈다 나 간. 아버님 죽었잖아요. 난 나가 제일 처음 봤죠게. 그난 그때 그 장수가 어디 때가 우리 고래 장수 들으면 저 감남산지. 그날의 억울한 희생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다. 숨어 다니다 죽은 친척을 위해 글 한 줄 써준 것도 죽음의 이유가 됐다. 그날 하루 도피자 가족을 포함해 한 자리에서 아홉 명이 무참하게 총살됐다. 어느 가실까 할마? 이봐. 이봐 신임 수다. 이리 없어 혼자. 이봐 신 말씀. 이봐 이 진리음이요 쭉. 그는 어떤 행 주광이 쉽디가? 네? 사람들이 어떤 행 주광이 쉽디가? 영 다 노릇 창절 박하난 다 그냥 일로 막 쏴보는 우리 시아버님은 일로 토콕에 총마차는 포콕 앞에 짧고 에코야 없어지고 이 집이 이 호텔에 짜란 할망 채번이 오란 보난 그자 주러니 바가지 쉽대강 바가지는 놈 영 눈는 사람 갈라지는 사람 걔는 총으로 쏴 싶디가 총 아니 주창 주창으로 막 질러보는 막 이 귀도 막 쳐불고만 하면 이 코도 뭐 그냥 쳐불고만 죽창으로 막 박아불고 하는 게 뭐 사람 볼 수가 없어 나가 제일 처음 봤죠게 작고해 다른 어른들은 몸이 조금 늙고 기운이 우선하고 우리 샤방은 그때에 신체가 좋나 서른 여답인 때 난 막 기운이 무시가 할 거 아니 걔는 죽창으로 막 질러 난 칵 박아졌단 난 아무 죄도 없으다면 고개형들은 난 저건 살아나 돌아나게는 막 총을 탁 박으난 마치나 그땐 다 고개 쓰게 된 본 사람이 경 과라주는 우리 시아버님은 선생질해나 옛날에 글을 읽으나 난 선생질해나 주게 걔는 그 맹전 썼다고 그 죄로 걔는 난 아들들 어디 가시니 혹은 대답을 해주시면 하지만은 말을 혹은 어느 틀린 어른이 주게 말을 확 못 꼬르는 이놈은 군용으로 귀엽다고 쏴본 거죠 그냥 폭겁도 지는 맥이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어이없이 쓰러져가도 억울하다는 항의 한 번 하지 못했던 어둠의 세월이었다. 물고 가건 거 할 나우가 없었어. 그냥 오건 집이 오건 어퍼접이언 어퍼접이언. 물 철고 무신 철고 뭐 어떤 건 철을 나요. 어디 두둑창 캄캄 들리죠. 죽었다 하는 이것이 뭐 웬일인군 했어 이게 무슨 죄가시나 어떤 것이면 정탱기당 경이꾼왕 하지만은 기자 어느제랑 벌금인 오카부된만 했어 이게 오카부된만 기다려 벌금한 그 기배를 간거라마어 벌금한 여긴 아무디서 죽었심에 시체강 씻고오라 하는 그 말만 들으난 그때서 뭐 동네 사람들이랑 이것이 어떤 일고 이거 어떤 말고 어떤 말고 경언거라마어 부렁차가 막 가서만 두고 뭐 어렵던 줄은 몰라 걔는 아무도 처음이 보란 우리 두동새만 봐주게 두동새만 보나 우리 아버님은 아버님은 입이 체크에 관계 탁 맞춰보는 그저 우리 두동새가 하크게 은주한 안하다네 저 팬이 저래 촐룰루르시란 촐룰 옆이 그냥 시어머님 산 때나네 이제 그때는 두 시간 내에 들어오래나나 걔는 시어머님 저 복원대로 살 때나네 이제랑 이리 들러들나심에 담요 하나 어쩌든 씌워하는 게요. 그 어떤 사 광이도 판대 판 그냥 촐로 에우산 회의돈에 이제 노람지 할망 처당 덮고 흡세내던 우린 안연대에 가버려주고 이밭에다 입에 목숨 아홉 사람의 목숨을 휴. 처참한 모습의 시신들이 널려있던 이곳에서 도피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머니와 두 누나를 잃은 이창우 씨. 도피자 가족이 된 것은 두려움 때문에 함께 속에 내려오지 않은 매형 때문이었다. 예, 그날이 그러니까 양력으로 12월 중순경 됩니다. 중순경에 서림 그 동산에서 응원대들이 차에 실고 와서 여기 와서 퍼갖고 이 밭에다 들어가도록 해서 총살식이고 총살식에서 죽은 사람을 또 창으로 이용돼 보고 죽이라 찔러라고 해서 전부 해결해놨습니다.
소개해서 내려오는 것이 그러니까 한 달포 전이죠. 그 죽은 날짜. 달포 전에 소개해서 내려가지 않으면 거기 있으면 다 죽은다 이러니까 내려오는데 뭐 급해서 전부 가지고 내려오지 못하고 눈썹에 지금 있으면 그 아주 귀중한 우리 할아버지가 글청 사장질 하면서 그 옛날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책을 눈에 놔두니까 뭐 전부 그날 소각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만 지금 있으면 나 원이 없을 정도인데 그 책도 다 살아버리고 그날 총살당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어올 때는 나가 16살짜리지만 학교도 그때 놀 때고 하니까 주간 보초를 썼습니다. 그때 불악에 들어오는 뒤 저 산 쪽에서 내려오는 뒤 그 보초를 썼는데 섰다가 집에 가서 보니까 어머니를 잡아갔다 이겁니다. 출장소에서 여기 가면은 어머니가 있다. 어머니를 가서 보라고. 그래서 오니까 너도 들어가서 있어라 해서 같이 감금한 겁니다. 하룻밤 동안 거기 와서 사니까 뒷날 아침에는 응원대 차가 저 동산에 왔습니다. 지금 저 버스 가는 동산에. 거기에 전방이 있고 했는데 거기 와서 술들 먹으면서 우리를 다 나오라고 한 겁니다. 나가니까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잡혀왔냐면 하나 두채 없는 사람들입니다. 군인 죽여본 할아버지, 소렴하는 하르방, 또 맹전 쓰는 할아버지, 또 우리 어머님도 뭐 죄가 없습니다. 누님, 그러니까 매형이, 작은 매형이 그 산에서, 저 뭐야, 소개해서 내려오는 뒤에 무서워서 내려오지를 못했거든. 오면 곧 죽인다 하니까 숨어서 있었는데 그 작은 매형이 거기서 이제 붙잡혔다가 놓쳤다고 해서 다 그 방상에서 전부 우리를 뭐 다 이거, 요건 처남이다. 요건 가시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지적하니까 가시어머니라고 해서 잡아다가 놓은 겁니다. 근데 나는 왜 죄가 없는지 우리 어머니가 잡혀가느냐 해서 오니까 너도 들어가라 해서 뒷날 아침에 가니까 누님 내고 누구 할아버지들이고 뭐 전부 뭐 사내끼로 꽁꽁 묶는 겁니다. 묶으더니 나도 묶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응원대장한테 하도 억울하니까 저는 응원대장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죽어도 죄명을 모르니까 죄명을 알려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 안 했으면 나도 그대로 앉아 있었으면 죽었어요. 근데 응원대장이 모르니까 가 앉아 있어. 화소시 또 비우는 그 집지슬에 묶인 채로 앉아 있었는데 그때 한창 서기가 왔어요. 그 서기가 오니까 저기 앉은 학생 무슨 죄로 왔냐고 그 내가 물어도 대답을 못하니까 묻는 겁니다. 물으니까 저 학생은 죄가 있어서 잡아온 것이 아니고 어머니 보러 왔다가 저렇게 묶였습니다. 바른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의 새끼들이라고. 왜 어머니 보러 온 학생을 저렇게 묶어서 죽이려고 하냐. 바른 말 하면서 너는 이제 학생 오라고. 그래서 가니까 너는 죄가 없으니까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 일을 잘 보고 활동하라. 그러면서 한청원들한테 즉시 끌어주라 하니까 끌어주니까 나 끌어줘 버리니까 누님 내 어머니는 전부 차에 가서 차에 실고 가서 막 한 10분 정도 가서 다 총소리 빵빵 나더니 진짜 죽은 겁니다. 바로 이 안에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다가 그 군속이 사는 숙소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이 낭들이 그때는 없었고 집이 하나 있어서 양수장을 저 군대 물 올리는 군속이 있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 어머니를 보러 오니까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니까 뭐 딱 문 닫고 버리고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뒷날 아침에 응원대가 탁 차가 오니까 나오라고 해서 그래서 가니까 그래서 가니까 전부 산행길로 꽁꽁 묶어 가는 겁니다. 하마터면 자신도 가족들과 함께 죽을 뻔했던 이창우 씨.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도 억울함에 치가 떨린다.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저 젊을 때 정도 와서 한 50m 전방에서 어머니하고 뛰어왔는데 어머니 옷을 봐서 어머니하고 뛰어왔는데 어머니 시체 앞에 한 5m 전방에 오니까 무서워서 어머니 볼 수가 없어서 아하게 울고 도망갔습니다. 제가 도망가니까 누님 사촌 누님하고 사촌 아주머니가 왔다가 너랑 여기 사슬아 사슬아 해서 가마스대기 덮고
흙으로 덮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뒤태 뽑는데야 감장을 했는데 그날에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뭐 그 죽은 사람을 왜 창으로 그렇게 얼굴을 다 해갈아 부르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이 불악에 작은 매형이 살아났는데 그 작은 매형이 소개해서 내려가지를 못했거든요. 내려가면 죽인다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잡혔어요 또. 그 저 응원대 토벌대한테 잡히니까 그때 일괄이 일이 그 함청 이용대에게 맡겨뒀거든요. 너가 잘 잡아서 다니라 해서 놔두니까 놓쳐버렸어요. 놓쳐버리니까 그 대신에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해서 또 경찰에서 있는 군기 꼽고 묶어서 내려가니까 그 방상에서 요거 뭐 가시어멍이다. 요거는 뭐 군인들 죽인 하르방 저 소리머는 하르방이다. 맹견 쓴 하르방이다. 다 그 손가락질 하면서 전부 다 잡아가서 근데 사돈의 발춤까지 뭐 다 잡아 죽이라고 하는 판인데 그게 뭐 문제 있습니까? 기자 이거 죽일 사람이다 하면 그때 무조건 다 죽일 판이니까. 죄 묻지도 않고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게 죄를 묻고 죽인다 했으면 그게 법이 통하는 일이지만은 법이 뭐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처참했던 죽음. 그 앞에서 이창우 씨는 넋을 잃었고 그 충격은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됐다. 일주일 동안 제가 밥도 안 먹고 완전히 정신 돌아서 나는 뭐 하루 살았는지 뭐 이틀 살았는지 모르는데 옆에서 본 사람이 일주일 동안 너 밥도 안 먹고 있었는데 어떻게 살아났느냐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초토화 작전의 광풍 속에 동일 2구 주민들은 그렇게 무차별하게 희생됐다. 그때까지만 해도 해안 마을인 동일 1구에서는 큰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49년에 접어들면서 동일 1구에서도 희생자가 생겨났다. 당시 아버지를 잃은 송수방 씨. 그때 갓 태어난 아기였던 그는 지금도 아버지가 죽어야 했던 이유를 알지 못한다. 단지 어이없는 손가락질 때문에 아무런 죄 없이 죽었다고 들었을 뿐이다. 이 우리 모친도 그 당시 젊은 나이지만 그냥 이 건에서 이서는 그냥 어떻게 해내 뭐 됐다는 것 자체도 그냥 잘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은 얘기로는 확실히 우리 아버지는 손가락질 받아내 그 저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십시오. 내가 자기가 저 멋이 있었으면 도망가면 살실 것 없지게 우리 아버지 부친도 전혀 뭐 이건 참 예외로 이건 됐다고 저는 생각이 없지게 그 당시에 뭐 일본에 튄 사람 같은 사람들은 전부 살았다고 봐야죠. 이제 그 당시에 외부로 서울 뭐 육지부로 일본으로 튄 사람은 그저 다 살아있다고 저도 소문을 듣고 또 보기도 하고 그들은 왜 죽어야 했을까? 당시 토벌대는 자수 강연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자수를 강요했다. 자수를 했던 사람들은 처음 풀려났지만 얼마 후 다시 잡혀가 무참한 죽음을 당했다고 주민들은 증언한다. 하지만 그들이 왜 다시 잡혀갔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아직도 그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동지들 초나한 날은 열 나은 날은 시아버지가 돌아가보난 아이가 걸을 것도 못할 때보다 이게 걷지도 못할 때에 그 조목사가 오라네 저 오라네 다 자수하라 자수하라 하임자로 막 불악 사람들이 집에 하나도 없었다 막딱 저 공회당으로들 다 몰아간 다 글로 나오려는 공회당이들 간 다들 아잔 그 목사가 조금이라도 미안하고 자식이 여기 없으면은 일본에 가면은 일본에 갔당 하든지 예전 어디 간 집이 아니오람 땅을 하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면은 자서면은 아무치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는 말은 우리 다 간 강이 들었다 경을 때에 좀 그 곳에 만보하고 또 예 그 송대 대리 예 경원 사람 내가 나오란 손들러 나옵대다게 나오란 우리는 낮에는 이
경찰들이 무섭고 밤에는 산책이 무섭고 우리는 죽는 게 차라리 편안하오대 놈은 우리 살려줍던 놈은 자선한 그땐 그 조목사가 이 동기들은 살아남네된 두고 봅센 이렇게 자서이시니까니 아무 시단형이지랑 평민으로 그냥 낮이고 밤이고 댕겨도 아무 관계 없으된 경은한 기자 그 사람들은 나산 댕겼으다 나산 댕기다네 한 며칠 우리 시아버지 돌아가보는 그 송대일시엔 헌어른이 우리 시아버지 내형 오형제 독자로만 우리 시아버지가 독자오다게 오형제 매제는 한 우리 시어머니가 막 그것에 어글러엔 들어 우려가나네 한 번은 그 이만보엔 헌어른하고 그 송대일엔 헌어른이 둘이 오라네 아주머니 너무 서럽게 생각하지 맙소 우리가 시국을 못 만난 따스로 영임신한 이왕 돌아가신 분 어른은 돌아가시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었겠노면 위로 말씀하면 하는 말이 우리도 이제 해방이 대연에 살게 되시카보된 헌안에 누가 머신사 고라신디 우리도 모리는 이제 또로 경찰로 오랜 힘쓰다 모리 강 보면은 죽을 거냐 살 거냐 이거 두 가지에 한 가지 문제가 있으다 영웅 헌안 아이고 다행히도 살아불민 헌 것이 그때 가난에 그걸로 끝이 남았어 그때 간 그 사람 내도 죽었다 살아남기 위해 들녘으로 산속으로 숨어 다녔지만 그 때문에 도피자가 되어 죽어야 했다. 남겨진 가족들은 다시 도피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죽어갔다. 그리고 그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또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제주도의회 4.3 피해 신고실에는 동일리에서 39명의 희생자가 신고돼 있다. 아이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게 죽자년한 사는 거지. 그 시태에 어떤 형 살아 누구로 이게 살 수가 있기 놈의 집이 가그네. 요즘 같이 아이들 두 족계에 시민하지만 전에는 많이들 나고 가면 이만저만 어렵게 살아주게. 낮에는 경찰 세상이고 밤에는 뭐 산에서 온 사람들 세상이에요. 진상 규명을 완전히 잘하고 좀 그때 당시 우리 제주도민이 죄 있어서 죽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죄 없이 다 죽어갔으니까 그때 과잉 진압으로서 어떤 사람이 시켰는가 그걸 알고서 꼭 보상하도록 저는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50년 이상 반백년이 흘러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된 게 지나간다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서글픈 생각이 들긴 듭니다.